몇 번이야? 646번. 네. 네. 제가 유통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뭐 롯데에 계시는 직무 전문가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앞으로 롯데마트에 입사해서 이 직무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선은 접수했지만 나중에 이제 면접 준비나 아니면 다른 향후 다른 이쪽 계통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준비를 제가 좀 더 해야 돼 나갈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게 되었습니다. 다양성을 보장하는 열린 채용 그리고 맞춤형 면접 강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닐 적에 앞으로 한 2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흐름이 어떤지보다는 10년, 20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겁니다. 요즘에 취업 트렌드라든가 이제 손민아 씨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지와 이제 최신 트렌드를 들으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자기 꿈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이렇게 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가요. 먹고 사는 회사는 생각이 많으셨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이 포트폴리오의 40%를 차지하는 그런 회사. 그리고 이제 2013년 현재는 유통업이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기홈쇼핑 PD라는 그런 실무를 직접 하시는 분을 만나뵙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런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고요.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오늘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행사여서 되게 좋았고 제가 무대 공연 기획이랑 그리고 소셜 마케팅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히 소셜 마케팅으로 인해서 이 광고를 어떻게 기획을 해나간다든지 이게 어떤 흐름으로 과정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는지 감사하게